캠프워크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남구 대명 오동의 한 마을.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집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. 거의 한 집 건너 한 집이 폐가이거나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고 최근까지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곳도 있었습니다. 이 마을은 6.25 전쟁 직후 피난민이 몰리면서 마을이 크게 형성됐지만 개발 사업에서 계속 빗겨갔고 지금은 80대 이상 노인들만 남아 있습니다. 미군 부대에서 뜨고 내리는 헬기 소음 때문에 수십 년간 밤잠을 못 이루는 등 큰 피해를 본 곳이기도 합니다. 지은 지 70년 이상 된 노후 주택들이 즐비한 이곳이 이제 내년 상반기쯤에는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. 한 민간 사업자가 대명 오동 일대를 3개 구역으로 나눠 대규모 주상복합 건물 등을 짓기로 한 가운데 이 마을도 사업 대상지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. 대구시는 한 대형 건설사가 시행하는 이 사업에 대한 사업 승인도 마무리했습니다. 이미 상당수의 주민들은 보상을 받고 마을을 떠났습니다. 서로 의지하고 돈 없으면 서로 빌리 쓰고 이래 하다가 살다가 이래 다 떠나보고 한 집 한 집 자꾸 떠나있길래 한날 뭐 할머니 앉아가 울어서 그래서 당신은 와 울어요 하였더니 내 시집아가 이 집에 이사다 하면가 보고 지금 이직 때까지 내가 78살까지 살았는데 사람이 산다고 이사나 한번 가봐야 안 되겠나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갈락하는 게 갈락하니까 눈물이 나네요. 아직 남아있는 주민들은 섭섭하기만 합니다. 섭섭해. 네. 이거 참 헬기 소음으로 많은 참 고통을 받고 지냈지만은 그래도 이 오래 살으니까 떠나는 게 섭섭한 마음도 있고 뭐 그래요. 대구에서 가장 낙후된 마을, 이제 주민들의 기억으로만 남게 됐습니다.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.